찬미예수님, 오늘은 1월 30, 연중 제3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제는 날마다 서서 같은 제물을 거듭 바치며 직무를 수행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한번 제물을 바치시고 나서 영구히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의 발판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번의 예물로 거룩해지는 이들을 영구히 완전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니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그들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생각에 그 법을 새겨주리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나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의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리라. 이러한 것들이 용서된 곳에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바치는 예물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그분께서는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 밑에 그대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자,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그분 둘레에 있던 이들이 열두 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들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씨 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앗아가 버린다.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군중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비유의 해석은 열두 제자들에게만 풀이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저 바깥 사람들이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이 구절은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저 바깥 사람들의 회개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 바깥 사람들, 곧 유다인들이 자신들의 완고함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이러한 실패가 하느님의 신비로운 계획과 일치할 뿐 아니라 그 계획을 계속해 나갈 교회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반석이요 기둥이 될 열두 사도에게 늘 당신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에 등장하는 여러 종류의 땅이 교회에 관계 맺는 여러 종류의 신자들의 상징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께 더 가까운 사도들이 더 많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듯 교회에 더 가까운 신자들이 더 좋은 열매를 맺는 땅이 됩니다. 신자들이 비유 말씀을 깨달아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 당연히 그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회에 가까이 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길처럼 딱딱하여 교회의 가르침의 필요성을 처음부터 외면하는 사람이나 자신의 구미에 끌리는 것만을 들으려는 돌밭 같은 사람이나 또는 자신에게 손해가 되면 언제든 교회를 떠나려는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깨달는 만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땅이 되려면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였던 것처럼 더 가까이 교회에 머물며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처럼 나는 여러분들은 어느 사람에 속하는지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면 좋은 하루를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